서울 강서구의 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 줄어들더니 이제는 57만 명대마저 깨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계속 강서구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한때 60만 명을 넘기도 했던 서울 강서구의 인구가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강서구 사회조사 결과와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59만 7천 명에 가까웠던 강서구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에는 59만 1,700여 명으로 2020년에는 58만 1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57만 4천여 명까지 떨어졌고 올해 1월 강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57만 4천 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가구 형태의 변화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세대원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35.3%까지 미루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주된 감소의 요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30대 인구의 비율이 그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 현상이 있고 이 같은 인구 감소세에도 현재 강서구에 살고 있는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정주, 그러니까 강서구에 자리를 잡고 살고 싶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8%가 정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4.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정주 의향이 없다는 주민은 5.9%에 불과했습니다. 정주 의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편하니까 살던 데서 마트도 있고 예, 뭐 재래시장도 있고 예, 또 둘레길도 있고 운동하면 좋고 지내고 싶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싸요. 그래서 집값이 제일 싸서 여기서 계속 지낼 수밖에 없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에 맞춰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 때문에 또 옛날부터 살아서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